네, 지금은 일전 시간이고요. 네, 아까 현대차 현대차 부스는 보셨죠? 보셨고 나머지 부스들을 한번 후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 시간은 여기가 부산 모터쇼가 1, 2전 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전 시간은 상당히 좀 큽니다. 2전 시간은 좀 볼 건 별로 없어요. 브랜드가 한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전 시간에는 이렇게 큰 부스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좀 볼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현대차 부스 옆으로는 이렇게 제네시스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G70 그리고 G80 등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네. 제네시스 콘셉트카인 에센시아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저는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센시아 반대편에는 이렇게 또 G80 전시되어 있고 그 옆으로 플래그십 세단인 EQ900가 자리에 있습니다. 리무진 버전이네요. 제네시스 뒤편으로는 이렇게 쉐보레 부스가 딱 떡하니 이렇게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차는 뭐지? 아, 이게 새롭게 부분 변경된 스파크입니다. 이 앞면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디자이너가 똥뿌린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 도깨비 뿔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좀 영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쉐보레 다양한 모델들이 있네요. 아,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말리부도 있고.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콜로라도라는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차인데요. 네, 콜로라도. 네, 쉐보레가 한국 GM이 이 차를 국내에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래도 북미 시장은 픽업 트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따라서 상품성을 최대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성 확보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국내에서만 그렇게 막 판매를 해왔던 상용차 G4 렉스턴 스포츠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VR 체험을 하는 곳인 것 같고. 무대 중앙에는 트랙스랑 쉐보레 제도형의 발판으로 작용한 이코녹스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랙스는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 네, 이코녹스 이렇게 생겼고요. 말리부 디자이너가 이 차를 또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디자인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산타페랑 경쟁을 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가격도 2,000만 원대 후반, 2,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최고 높은 트림은 4,000만 원대까지 가는데
아, 이번에도 좀 무리수지 않나. 네, 쉐보레한테는 한국 GM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렇게 막 대박을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옆에는 트래버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쉐보레가 2차도 받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차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 차는 또 상당히 독보적인 표기로 상당한 고객들을 끌어모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녕하세요. 아우 덥다 더워. 쉐보레 앞으로는 제규어가 있네요. 제규어. 제규어 부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모델은 전기차죠. 아이페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바로 앞에 있네요. 6차. 야, 전기차가 어떻게 이렇게 섹시할 수가 있지? 아이페이스. 확실히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빛의 속도로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페이스. 더 강력하게. 스포츠카의 드라이빙. 세단으로 칩니다. 제규어 XF. 랜드로버 요즘에 뭐 유명 유튜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에 가볼 부스는 르노 삼성. 르노랑 삼성이 합쳐져 있는 부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노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클리오 이거는 QM3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QM3의 약간 해치백 버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타봐도 주행 질감이 QM3랑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쪽에는 후이지 ST 듀퐁이랑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트위지인데요. 좀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네요. 명품이랑 만나서 그런지 좀 확실히 세련되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마감새도 확실히 좋아졌고 안에는 알칸타라로 저렇게 처리를 해놨네요. 트위지. 명품 브랜드랑 합작했다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바로 르노 삼성 부스로 넘어가시죠. SM7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SM5 제 차기도 합니다. SM5 제가 타는 차. 가성비로는 뭐 최강의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르노 삼성 부스 쓰잘데기 없이 넣네요. 아무래도 르노가 부산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6도 보이고. 와, 이쪽에는 이건희가 탔다고 전해지는 SM 구형 300L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SM5 이 구형 98년식을 차차로 탔었는데 와, 문은 안 열리네.
네, 상당히 감회가 새롭군요. 300530L. 야. 죄송합니다. 맞아, 한정.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엄청 빠르게 훑어보고 있어요. 지금 기아 부스랑 그리고 벤츠 부스 이렇게 두 개 남았군요. 아닌가, 하나 더 있나? 아무튼 여기 기아 부스로 가보면 메인에는 니로 EV가 있어요. 니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EV까지 이렇게 3총사가 구축이 된 건데요. 실용성과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거라고 그런 추측, 생각이 드네요. 옆에는 SP 컨셉트카인데요, 저거. 앞으로 몇 년 안에 저 차를 또 도로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양산형 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컨셉트카인데 상당히 양산형에 가깝게 디테일을 살린 게 특징이네요. 바로 나와도 될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뒤로는 스토닉도 있고,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세단 K9도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신차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아니네요.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옛날 모델 그대로 나와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팅어. 이렇게 튜닝된 스팅어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이 안에 본체다. 이거 안에 있는 거. 굉장히 멋있네요. 좌우 앞뒤 팬더를 이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조금 더 차체가 자세가 좀 더 나오는 것 같고, 차고도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스포티 세단이 아닌 스포츠 세단으로 진짜 이렇게 탈바꿈한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아, BMW랑 벤츠가 남았구나. 네, BMW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 차는 신형 X4, 네, 신형 X4M40D 모델이고, 바로 옆에는 X2가 자리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저쪽에는 i3 컨버터블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올 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던 차죠.
설치가 되어 있고 슈퍼세단이라고 불리는 M5도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M5는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그런지 이런 범퍼와 그릴이 카본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모양새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미니부스로 넘어왔고, 이거는 컨셉트카입니다. GP 컨셉트라고 불리는 컨셉트카고요. 이외에 뭐 컨트리맨 JCW 전시대로 전시가 되어 있고, 신형 미니 페이스리프트된 미니도 전시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미니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헤드램프랑 리어램프 램프류 등이 조금 더 또렷한 그런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벤츠부스 후다닥 보시고 일전 시간 후다닥 돌아보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박물관을 꾸며놨습니다. 박물관은 아, 저건 풀만 에디션? 600 풀만 1972년작을 이렇게 메인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는 거는 물론이고, 그 옆으로는 SL 1960년대 SL을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놨습니다. 페이턴트 모터카, 세계 최초의 자동차죠. 이 차도 이렇게 갖고 왔네요. 부산 모터쇼에 상당한 공을 들였네요. 아마 이 모터쇼에서 이렇게 과거에 이런 명차들을 전시해둔 건 벤츠가 최초고, 또 현대차가 이런 건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박물관을 지나오면 이렇게 신차들, 미래를 지향하는 신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큐 컨셉트를 필두로 이 모델들,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차들, 모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한가운데 AMG, 메르세데스 AMG 프로젝트 1이라고 불리는 이런 괴물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AMG 시리즈의 최고급 같다. 차이가 큰데. 안 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는 파는 차고요. 이미 다 팔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차고지 안으로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벤츠는. 아, 저 꼬리. 참으로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벤츠 매장을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